우리 증시 양시장이 살짝 좀 다른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이상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장중한 때 26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까지 올려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함께 어제 낙폭을 좀 줄여주다 싶었는데 여전히 좀 쉽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어제에 비해서는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단단한 견조를 보이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력한 환율이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이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뭐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은 오늘 시장이 과연 건강한 상승일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시그널부터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보시다시피 테마주가 굉장히 우세인 장세입니다. 오늘 테마 쪽으로 강한 업종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전도체 기업입니다. CCS 선암 그리고 아센디오 신성 델타테크가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한동호 테마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건데 덕성 우선주 그리고 덕성 급등 흐름을 오늘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틱톡샵이 국내에 진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 테마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비데이트는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홀레이디, EM넷 등이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주가 과연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또다시 실적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적 자체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발표될 지난 1분기 실적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7곳이 1분기 실적 추정치를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비율로 따지면 73.7%가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코스피 상장사 99곳 중에 73곳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실적을 하향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 한화 오션이 있고요. 실적을 상향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 시장 안에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별로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떨까요? 함께 다음 페이지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의 장세가 굉장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몇 안 되는 업종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삼양식품이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불닭은 매콤하고 실적은 달콤한 기업이 삼양식품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하나 이 투자증권 측에서는 삼양식품이 못하는 게 뭘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삼양식품이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은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춘절에 중단된 이 물류가 재개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유럽에서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불닭볶음면의 이 포트폴리오가 이전보다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오리지널 중심으로 수출이 됐는데 이제는 이 까르보나라 등 다변화 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그레와 동원 F&B도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요, 빙그레에 대해서 이런 투자 리포트를 냈는데 날씨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라면서 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서 사실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동원 F&B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보증권 측에서는 참치 가격이 떨어지네요. 실적 개선입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치 어가가 하락하면서 300억 원에서 400억 원대 원가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어획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시장 장세도 굉장히 불안한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식품주, 실적주가 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라면의 수출액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주는 수출주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식품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또다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 변동성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섹터, 상승하는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생활 소비재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화장품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화장품주 1분기 수출이 공개가 되었는데 분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익 확 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분기가 더 기대가 된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기 이익,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하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올해 2024 K-뷰티는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이 K-뷰티를 두 가지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비중국향 그리고 또 뷰티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 업종은 유독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중국이 아닌 그 외의 국가들, 다른 아시아 국가라던가 미국 그리고 브라질과 같은 북미 국가에서도 좀 강력한 수출세가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성장성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 견조하게 보여진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의 수출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의 인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뷰티테크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홈뷰티를 많이 요즘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IT 기술에 화장품이나 뷰티 서비스를 접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홈뷰티 디바이스로 흔히 알고 계신데 이 부분이 연평균 26.1%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뷰티 제품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2년에 620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로 확인을 해봤는데 2028년에는 1,890억 달러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뷰티 분야에서는 이 장비나 소모품적인 부분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을 기반으로 이익 성장성이 함께 기대가 되고 K-뷰티 확대에 따라서 그 미래가 더 밝게 보여지는 섹터입니다. 지금 좀 환율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 바라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또 환율 수혜주로 볼 수 있는 화장품 섹터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